자, 여기 초록 뿌릴 때 사람 없으면 출발해도 됩니다. 사람 있으면 가면 안 되고요. 횡단보도에. 자,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? 네. 네, 차분히 한번 해보세요. 완주를 목표로.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. 출발하십시오. 출발하십시오.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아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출발할 때 본인이 안 가서 내가 이걸 한번 눌렀다고 그래서 멘트가 한번 더 나왔을 거예요. 출발하십시오 라고. 네. 그죠? 그때는 20초 안에 못 가면 감점도 20초 내 미출도. 근데 빨간불인데도 상관없지. 우린 정지선 넘어와 있었잖아. 맞지? 정지선 뒤에 있으면 빨간불에 가면 안 되죠. 이렇게 그럼 정선이 남아있으면 저 우회전 차들 보이죠? 빨간불 상관없이 우회전 하잖아. 아,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간불이든 보행자의 신호 좀 그런 거. 아. 그리고 출발하세요 멘트가 나왔잖아. 그죠? 네. 그럼 가는 거지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출발하세요 멘트가 나오면 출발해라 그랬잖아. 안 그러면 감점된다고. 맞아요?